안녕하세요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랜만에 3 6 0샵에 신제품이 겨울쯤 들어왔다고 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서야 와보는데 어, 에틱 아마 인스타나 이런 데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제품이 어, 작년처럼 그렇게 라인업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이제 주력으로 타는 파크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팬더모니움2가 이렇게 나왔고요 반차는 무게가 한 2.6kg대 정도 됩니다 어,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온 이제 메인으로 이제 밀고 나갈 팬더모니움2 요 제품이 어, 무게가 보면 1kg 네. 1kg 언더죠 960g 그리고 요 박스는 아마 조금 더 무거울 거예요 길이도 요게 조금 더 길어서 1.2kg 정도 되는데 540이라고 써있는 거는 어 대략 길이가 21 정도 되고 500이라고 써있는 건뭐 인치로 환산하면 19.6인데 19.7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새로 나온 제품들이 어, 새롭게 조금 볼트 쪽 강화를 하려고 무게나 이런 거를 줄이려고 별렌치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엑셀 쪽이 이렇게 별렌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육각이 아니라 별렌치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반대쪽은 락킹을할수 있게, 그러니까 손으로 굳이 잡지 않더라도 이 부위에 딱 걸쳐지면 나머지 한쪽은 그냥 이육 별렌치 T 렌치로 조이면 돼요.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포크도 마찬가지로 메로우 시리즈가 새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쪽은 락킹 돼 있고 돌아가지 않게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요. 반대쪽은 별렌치로 조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별렌치가 힘을 조금만 줘도 쉽게 조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문제는 요게 어, 예전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는 그냥 HIC나 IHC 방식인데 무게가 220g대. 그리고 이 스탠다드는 이거보다 40g이 더 가벼워요. 그래서 180g.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뭐 틸트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틸트가 450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들에 비해 거의 절반 정도 가볍다 지금 뭐 들어도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어, 에틱에서 아마 어, 아무래도 파크 타는 친구들을 많이 새로 영입을 하면서 어, 무게에 대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무게를 엄청나게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팬더모니움 자체도 그냥 무게가 기존에 비해서도 확 줄어들면서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파크 타는 친구들은 보면은 어, 540 사이즈나 500 사이즈가 있는데 뭐 박스 스타일로 탈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쉐입되어 있는 사, 스타일로 탈 건지 정하기만 해, 하면 돼요 무게 차이가 뭐 엄청나게 나는 게 아니니까 뭐 30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어 어린 친구들은 무게가 더 중요하다 하면은 500짜리를 쓰면 되고 어 조금 뭐 중고생 정도 되는 데 파크 가볍게 타고 싶다 그러면 540 사이즈 정도 되는 제품을 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브레이크가 음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나온 요 제품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12std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어, 따로 12std를 쓰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핸더가 브레이크가 이렇게 길게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jd가 많이 이제 y 바스다가 jd가 어바나트 네, 그쪽에서 받다가 이제 바꿨죠. 빠를 에티컷도 쓰다가 티바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것도 무게가 상당히 가볍고 기본적으로 이건 HIC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kg 언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그리고 빠를 자를 때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이게 빠 형상에 따라 다 다른데, 제조사마다 다르긴 한데, 이 튜브가 일자로 쭉돼 있는 회사가 있고 안에 조금 얇고 중간 부분부터는 두꺼워지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잘라서 쓰면 나중에 조립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잘 보고 어,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지만 뭐 사실 달라진 부분 겉모양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경량 경량이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가벼울수록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틱도 최대한 경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 별렌치를 쓴다던가 이제 락킹 방식으로 양쪽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무게를 절감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직 뭐스트리 쪽이나 좀큰 성인용들은 아직 신제품이 나오지 않긴 했는데 아마 요걸 기준으로 이제 좀 테스트 겸 이제 많이 판매를 하면서 그 데이터로 아마 또더큰 제품들은 경량을 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360샵에 와서 에틱의 신제품들 살펴봤고요. 다음에 새로운 제품이 또 들어오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